안녕하세요. 펀투입니다. 보스의 멀티팩터 GX100입니다. 제가 멀티팩터에 기대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리가 좋아야 한다. 조작이 편해야 한다. 제가 듣기에 이 이펙터의 소리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작도 쉬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미션은 멋진 솔로톤 만들기입니다. 여기 GX100을 사용해서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백지 상태의 프리셋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연주하면 이펙터가 전혀 걸리지 않은 소리가 납니다. 먼저 앰프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앰프의 타입은 X-Modded라는 앰프를 사용하겠습니다. 게인 스위치를 하이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타입을 컨덴서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에 딜레이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듀얼 타입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에코의 크기가 과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펙트의 레벨을 줄여보겠습니다. 여기에 코러스를 추가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좋은 솔로톤이지만 여기에 공간감을 더 주기 위해서 리버브를 추가하겠습니다. 리버브 플러스 모델을 저는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솔로톤 만들기 미션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본 프리셋은 설명글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보스의 톤 익스체인지라는 페이지로 연결되는데요. 보스 제품들의 톤을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유저들이 올려놓은 프리셋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장비를 처음 접했을 때 프리셋으로 시작하면 빠르게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멀티 이펙터는 조작이 쉬워야 합니다. 제가 만나본 이펙터 중에서 편의성 면에서 가장 좋았던 이펙터가 바로 보스의 GX100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터치 스크린 덕분인데요. 이렇게 끌어서 놓는 방식이 무엇보다 편했고 터치 한 번에 원하는 곳으로 점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했습니다. 튜너 기능 역시 정상급이었는데요. 반응 속도도 훌륭하고 인터페이스도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 폴리튠 기능이 킬링 포인트였는데요. 이렇게 6줄을 한 번에 튕기고 동시에 6줄을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이펙터를 조작하는 방식은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메모리 모드 그리고 매뉴얼 모드. 메모리 모드는 프리셋을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에 각각 다른 프리셋으로 이동하는 모드이죠. 그리고 튜너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매뉴얼 모드로 진입합니다. 매뉴얼 모드는 하나의 프리셋 안에서 이펙터를 개별로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각각의 페달마다 원하는 페달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1번에는 컴프레서, 2번에는 코러스, 3번에는 딜레이, 그리고 4번에는 리버브를 배정했습니다. 여기서 디테일이 하나 눈에 들어왔는데요. 페달에 켜져 있는 이 LED의 색깔이 보스의 아날로그 이펙터와 매칭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컴프레서는 파란색, 코러스는 하늘색, 그리고 딜레이는 하얀색. 이런 소소한 디테일이 연주 경험을 즐겁게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체의 터치스크린으로 조작하는 방식도 물론 편했지만 에디터 앱을 사용하면 더 큰 화면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서 수월했습니다. 전 무엇보다 이렇게 이펙터들의 파라메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좌측의 프리셋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점도 아주 편합니다. 멀티팩터로 톤을 만들 때 가장 빠르고 쉽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셋에서 시작하는 편입니다. 인터넷에는 무료 프리셋도 많지만 저는 이번에 유료 프리셋을 구입했습니다. 그럼 제가 구입한 프리셋들의 소리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GX100에는 대략 150가지의 이펙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이펙트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앞글자에 X가 붙는 이펙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X컴프레서, X디스트, X5D 그 중에서도 X컴프레서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클린톤을 연주할 때 다이나믹을 고르게 만들면서도 따스함을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의 컴프레서였습니다. 앰프 모델 중에서도 앞에 X자가 붙는 모델들의 소리가 좋았습니다. X모디드의 소리가 특히 좋았습니다. 로터리 이펙트는 모듈레이션 중에 제가 좋아하는 계열인데요. 이런 아르페지오에서 임팩트를 줄 때 자주 사용합니다. 폴리 옥타브는 베이스 소리가 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점이 저음역대를 연주할 때만 베이스 소리가 나고 고음역대에서는 베이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리프를 연주할 때 베이스 소리가 함께 나고 있지만 고음역대를 연주해보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음의 높낮이를 자동으로 캐치해서 고음역대에서는 자동으로 이 이펙트를 꺼줍니다. 딜레이 플러스는 제가 솔로 톤을 만들 때 항상 추가하는 모델입니다. 만약에 딜레이를 끈다면 드라이한 사운드가 나겠죠? 여기서 약간 에코를 주는 느낌입니다. 이 딜레이 플러스의 좋은 점은 타입이 여러 가지 있다는 점인데요. 스테레오도 있고 리버스 딜레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듀얼 타입입니다. 엑스 오버드라이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엑스 디스토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퍼즈 소리도 들어보고 싶네요. 머프 퍼즈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톤을 좀 깎아보겠습니다. 저는 C1에 제가 원하는 기능을 항상 넣어두는 편인데요. 지금 배정된 기능은 두 가지 앰프 중에 하나를 고르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초록색일 때는 내추럴 앰프가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C1을 누르면 빨간색으로 변했을 때는 두 번째 앰프, 딜럭스 앰프로 저는 배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X 컴프레서를 더하면 소리가 훨씬 좋더라고요. 코러스 모델 중에서는 프라임 코러스라는 모델이 소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서 리버브를 일부러 조금 과하게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90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디지털 장비를 연주하실 때 사실 미세하게 시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디지털 장비는 변환 과정을 거칩니다. 기타 소리는 아날로그 소리죠. 아날로그 소리가 디지털로 변환이 되고 디지털 소리를 다시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 즉 아날로그로 다시 변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변환 과정을 거치면은 어쩔 수 없이 연주부터 소리가 들리는 데까지 미세한 시간 차이가 생기는데요. 이 시간 차이를 레이턴시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고가의 디지털 이펙트는 레이턴시가 1ms에서 5ms 사이입니다. 저가형들은 10ms에서 15ms. 저는 개인적으로 10ms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레이턴시가 많이 체감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악기와 멀어진 느낌이 듭니다. 물론 연주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런 레이턴시로 오랜 시간 연습하는 거는 연주 실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GX100의 레이턴시는 1ms 미만입니다. 1ms는 1000분의 1초인데 아주 아주 짧은 수치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런 레이턴시 수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지금까지 보스의 GX100 멀티 이펙터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만난 멀티 이펙터 중에 가장 조작하기 쉬운 모델이었습니다. 터치 스크린 덕분인데요. 멀티 이펙터가 복잡하다는 편견, 이젠 놓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펀투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